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병희 교육감이 회식 자리에서 미성년인 아르바이트생에게 술을 권했다는 춘천 MBC의 단독 보도가 나가자 오늘 잘못했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의 청소년 보호 인식이 결여됐다는 각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민병희 교육감이 미성년자 음주 권유에 대해 말문을 열었습니다. 미성년자의 음주를 말려야 할 교육감이 술을 권한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 내용처럼 말려야 될 교육감이 술을 따라주게 된 결과에 대해서 우선 제가 결과적으로 잘못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소주 반 잔씩 나눠 마셨고 결코 술을 강요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함께 인증샷까지 찍었다며 당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사실관계만 따지면 할 말이 없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교육감이 만 18세 학생에게 같이 술 마셨다라고 하는 요 하나만 가지고 따지면 제가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습니다. 민병희 교육감은 결과적으로 학생에게 술을 준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같은 민 교육감의 해명에도 비판 여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참전 교육감으로서 자질과 소양이 부족하다,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비판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민 교육감이 청소년 보호 인식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도 강원교육수장으로서 최소한의 본분도 분별하지 못했다며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서 자체 검사를 먼저 엄밀하게 실시해야 되는 것이고 강원도 교육감은 자체 내에 이러한 재발 방지를 위한 강구책들을 반드시 좀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 교육위원회도 민병희 교육감이 고등학생에게 술을 권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2월 회기 때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